누가 불러줘 나도 일을 잡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영악해졌습니다. 옛날에 10바레트도 부르려고 하면 4.5톤 5톤을 불렀어야 돼요. 3.5톤 10바레트를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3.5톤으로 10바레트까지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궁금하신 거는요? 차가 클수록 수익도 어느 정도 되는 대신에 이제 밤낮이 좀 바뀌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가 있어서 그래서 3.5톤으로 우선 실내 발휘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1.5톤으로는 네. 11.5톤까지 가능하니까요. 집에 외박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집 퇴근은 꼭 해야겠다 그런 거? 웬만하면 퇴근을 하되 불가피하게 일거리가 진짜 좀 괜찮은 거다 그러면은 뭐 외박은 이스즈도 한번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그죠? 예전에 한번 전화로 상담한 적 하긴 해요. 이스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차는 좋아요. 단점은 뒤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예, 좀 약간 장거리 갔을 때 내가 좀 불편함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즈는 차에서 차박 할 일이 없고 그러면 뭐 회사에서 자체로 쓰던가 이런 경우도 좀 많고요. 홀바리 하시는 분들은 이스즈도 좀 잘 안 하시는 편인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나는 무조건 퇴근은 집에서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이스즈도 많이 하세요. 이스즈를 타보신 분들은 이스즈만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거 서비스 센터 인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재 이스즈가 전국적으로 많이 깔려 있어요. 이렇게 뭐 걱정하시, 저쪽 뭐 시골 사시는 거 아닌 이상은요, 그거에 대한 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다만 물론 현대는 워낙 우리나라 차하고 워낙 많다 보니까 예, 비교가 이렇게 되는데. 비교를 할 때도 솔직히 수리를 못 받는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5톤도 말씀드린 게 네. 3.5톤 마이티나 뭐 이스즈 해가지고 조금 최근 연식의 키로수 작은 것들이 5톤에서는 조금 연식 낮은 거하고 네. 얼추 금액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3.5톤 하시는 게 3.5톤 하셨다가 내가 적성에 맞아서 이쪽 화물리를 계속 가겠다 그때 차만 바꾸시는 거 그걸 더 추천을 좀 드립니다. 웬만하면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리를 하셔도 좋은 걸로 하셔라. 예. 넘버를 뭐 임대든 뭐든 하게 되면 개인 사업자로 들어가나요? 개인 사업자죠. 둘 다. 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내가 넘버 살 경우에는 저희가 차랑 넘버랑 다 해드리고 모든 과정 다 해드리고 마지막에 사업자 만드시는 거 가시면 됩니다. 복지카드까지 해서? 복지카드까지 다. 하나부터 가지세요. 다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네. 이스즈랑 마이티랑 승차감이나 이런 거는 큰 차이 없나요? 솔직히 있네요. 무슨 화물차의 승차감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핸들하고의 그 운전석 포지션이나 천장 높이 이런 게. 그 운전에 대한 여유는 있고 대신에 공간만 없다는 것뿐인 거지. 네. 시트 조절 다 됩니다. 그런 거는. 뭐 승차감을 하실 것 같으면 조금 4톤 이상 가셔야 되는 거. 3.5톤 같은 경우에는 에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나오는 새 차로 하시든지. 혹시 지금 3.5톤 중에서도 10바레트가 있나요, 매물이? 있죠. 근데 10바레트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다 여지게 높아요. 7천, 8천대 차량들은 10바레트가 들어갑니다. 일하기는 10바레트가 더 수월할까요? 요즘에요. 이제 누가 불러줘 나도 일을 잡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영악해졌습니다. 물류센터 이런 데서도 3.5톤이 10바레트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도. 옛날에 10바레트를 부르려고 하면 4.5톤, 5톤을 불렀어야 돼요. 3.5톤 10바레트를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확실히 일에 대한 범위는 더 넓어지겠죠. 내 8장이냐에 따라서. 그럼 내가 4.5톤 물량도 5톤 물량도 내 차에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3.5톤으로 10바레트까지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8장도 사실 무리예요. 무리지만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건데 차가 못 버팁니다. 3.5톤에 10장 차 실제로 보시면은 되게 길거든요. 근데 3.5톤 프레임이 짧아요. 짧고 뒤에 적재함이 되게 많이 남아있으면 보이실 거예요. 그럼 프레임에도 안 좋고 그럼 뒤에가 처진다고 하면 뭐가 안 좋아요? 미션이 안 좋아요. 그
복지카드 유류비나 이런 거는 예. 어떤 식으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뭐 기름 얼마만큼 넣었을 때 다시 일부분을 환급해주는 거죠? 네, 지금은 이 복지카드가 따로 나와요. 네. 환급해주는 게 아니고 애초에 그 카드로 결제를 하는 걸 주입할 때 네. 자동으로 알아서 그냥 껌껌이 계산됩니다. 아, 차감식? 차감됩니다. 그 보통 하루에 3탕 정도 뛴다고 쳤을 때 네. 네, 12월 한 달 일을 해도 1월 달에는 그래도 한 달 정도는 기름값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 끝나자마자 바로 돈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안 그러면 이제 그 회사마다 뭐 월말이나 10월이나 이런 결제해 주는 데도 네. 있고 뭐 악덕 같은 데는 조금 질이 더 끌 때도 있고 네. 이게 보통 한 달 유지비가 보통 얼마 정도 될까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말씀드리기 이제 거리나 뭐 이런 거에 따라 톨비나 네. 이런 것도 다르긴 하겠지만 네. 그러면은 뭐 별도로 그냥 차에 대한 뭐 기름값이나 기름값밖에 네. 들어가는 게 없죠. 생방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하루 전에 종이 내시고 연락 주십시오.